아니 신분 확인도 못하니까. 어, 당신 이름 뭐야? 아니 증인. 당신 없고. 이름부터 내놓고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가 성희롱을 했대. 건의기관인 건의건의기의 게시판에 어떤 애국민주 시민이 너한테 300만원 엿주고 싶다고 그랬는데 건의기가 괜찮다고 했다. 건의야 300만원짜리 엿먹어라. 뭐가 심해? 알겠어. 이리 오세요. 뭐가 심한지 의견을 얘기하라고. 왜 출동을 했대는 거 없네. 우리가 인간들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가 성희롱을 했대. 다 녹화돼 있어 여기에. 그러면서 우리한테 시리를 거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저게 경찰이야 저게. 우리를 성희롱으로 무고한 그 여성도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하겠습니다. 건의기관인 건의건의기의 게시판에 어떤 애국민주 시민이 너한테 300만원 엿주고 싶다고 그랬는데 건의기가 괜찮다고 했다. 건의야 300만원짜리 엿먹어라. 엿먹어라. 뭐가 심해요? 알겠어.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 아주머니 이리 계세요. 이리 와봐. 이리 와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 아주머니 괜찮아. 이리 와. 나 내 옆에서 나랑 같이 얘기해. 왜 뭐가 심한지 한번 얘기해. 의견을 얘기해. 의견. 뭐가 심한지 의견을 얘기하라고. 아니 뭐 심하냐고. 자기랑 상관은 없다고 그러면서 심하다고 그러잖아. 건희야 엿먹어라. 아주머니 국빈 건희기에서요. 아 김건희가 엿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300만원어치. 얼마나 좋아요. 국빈 건희기가 해도 된다는데. 그래서 건희 엿먹어라 그렇게 해준 거예요. 아 국민 권익위가 직접 뭐 어?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아 신고 받고 왔대요. 목사님 가보세요. 무슨 신고를 받아? 뭐 때문에 왔대요? 이거 이리 와서 얘기하면 되지. 아니 뭘로 신고했는지 그 왜 출동을 했다는 거야 그거? 아니 우리가 억압하고 어? 뭐라고? 몰라. 여기 여자 이유가 있어요. 뭘 어떻게 했다고? 카메라 아픈 걸로. 야, 집회 준비장. 자, 소리 가! 영재! 영재! 당신 이름 뭐야? 당신 이름 뭐야? 반말? 일로 와, 빨리. 일로 와, 당신 이름, 자, 당신 이름 뭐야? 아, 예, 적으세요. 어허! 예, 쓰세요. 어허! 치워요, 소원 치워. 아, 이름 열어봐, 이름. 아, 예, 하세요. 이름 열어, 열어. 이름 열라고! 어디 가! 이름 열어! 당신 아니, 이름 뭐야? 아니 신분 확인도 못하니까. 어, 당신 이름 뭐야? 아니 당신 이름부터 내놓고 시. 아니 주민 경찰이 있어요. 경찰이 신분증을 아니, 요구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부터 밝힌 다음에 요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는 거야 당신. 여기 경찰 당신 신분부터 당신 말고 당신 신분증부터 빨리 내놔봐. 여기 됐어요. 빨리 신분증 내놔봐. 내 신분증 보여줄 테니까. 알았어요. 당신 신분증. 자. 알았어요. 길만 가지 마세요. 자. 자. 먼저 신분증 내놓으라 했으니까. 아니, 마시고. 아, 봐. 못 봤어, 못 봤어. 신분증 아, 못 봤어, 못 봤어. 다시 보여줘. 영재야. 다시 보여줘. 빨리. 다시 보여달라고? 그만해요, 이제. 어허! 뭘 그만해, 뭘 그만해! 어디 쳐! 어디 손대! 손대지 마세요! 어디다 대! 그만하세요. 어디다 대! 어디다 대! 누구야! 네! 그만하세요. 누구야, 누구, 누구! 손대지 마세요! 직책이 뭐야! 그만하시라고! 직책이 뭐야! 손대지 마세요! 직책이 뭐냐고! 야, 그만하시라고! 직책이 뭐야! 어디 소속이야! 어디 소속이냐고! 어디 소속, 주민한테 손을 대! 어! 직책이 뭐야! 어디 소속이냐고! 우리가 욕을 했어, 뭘 했어! 이 인간들이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이거 어디 기동대야? 몇 기동대야? 몇 기동대냐고, 지금! 아니, 몇 기동대냐고, 지금! 소속이 어디야, 당신? 당신 소속이 어디야? 어느 파출소야? 용산경찰서. 용산경찰서? 소속! 아, 진짜. 소속! 아저씨가 알아서 한다네. 아저씨? 예. 소속! 소속대, 소속! 이거 뭐, 가끔만 손을 대, 이 인간이! 낚시 폭탄 당했어. 어차피 할 수 있으니까 일단 나중에 하면 돼. 당신 알아서 해. 아이고, 여기 어디 파출소? 아니, 많이 찍으셔. 어디 파출소야? 내가 가만 안 있어 오늘. 어디 파출소? 어차피 다 알 건데 뭘 그래요? 이런 나이도 어린 인간들이 이게 어?
무슨 나이 얘기를 하네? 우리가 요구를 했어? 뭐를 했어? 뭐 이란이 만들어가 있어? 아니 우리가 언제 어? 우리한테 와서 시비를 걸잖아. 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 여기서 방송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우리한테 목사님한테 개새끼라고 욕을 했어. 그래도 우리는 욕 안 했어. 그런데 갑자기 와가지고 우리가 성희롱을 했대. 다 녹화돼 있어 여기에. 그러면서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거야.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남만 다 찍었어. 저놈들은 내가 반드시 내가 처벌할 거야. 저게 경찰이야 저게.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용용산 경찰서 어? 우리가 여태까지 뭐 욕을 했어? 아니면은 우리가 어? 상식에 거듭난 일을 했어? 아니잖아. 올라가서 어? 한숨 들고 말씀. 아니 새빨갛게 젊은 놈이 우리한테 막말을 하는 거야. 우리가 욕을 했어? 뭐를 했어? 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이게. 쟤네들도 용산 소속이래잖아. 어? 바로 여기 이태원 파출소 그 소속놈들이지? 맞아. 내가 그런 것 같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니까 김건희 관저에 있는 파출소 아니면은 여기야. 둘 중에 하나야. 이런 나쁜 놈들을 만다. 어, 지는 애비애비도 없어? 진짜 이런 더러운 놈들. 개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지. 이게 개로 일로 와보시다. 내가, 어? 애비야, 집어줘, 내가. 내가 저놈들은 가만 안 둘 거야. 야, 우리 다 찍었으니까, 이놈들. 어, 갑자기 나한테 반말을 하는 거야, 새파랗게 어린 놈이. 이게 말이 되냐고. 내가 욕을 했어, 아니면 내가 반말을 했어. 아니, 그것도 아니고, 내가 화를 낸 것도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성추행을 했대잖아. 여기에 다 녹화가 돼 있는데, 우리는 오히려 목사님이, 아줌마 일로 와서 토론해보자 그 얘기밖에 안 했어. 근데 우리가 성추행을 했다고 신고를 했다고 오잖아. 여기에 다 녹화가 돼 있는데 신고를 하고 오면 이게 자초증이 들어야 되는데. 어 그래서 어 그러면은 어 신분증 내놔라. 아니 내가 왜 그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어떻게 감히 어 성희롱했다고 신고를 하냐. 그러면 그 사람 누군지 불러와라. 어 내가 누군지를 고소하겠다. 오늘 어 우리 소리소리와 우리 농성자들이 우리 동지들이 어 기가 막힌 일을 당했습니다. 예 다름 아니고 아까부터 시청하신 분들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한 2시간 전에 어 목사님께서 우리 박승범 목사님께서 어 오늘 국민권익위가 예 여러분들 국민권익위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국민권익위의 그 판결에 대해서 모두 분개를 했었죠. 그래서 어 우리도 어 김건희에게 300만 원에 상당하는 어 선물을 선물해도 되겠냐. 어떤 분들은 300만 원어치 엿을 선물해도 되겠냐.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국민권익위가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선물을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답변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말이 되는 답변입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목사님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김건희에게 엿을 선물해도 되니까, 300만 원어치 엿을 먹어라! 건희야, 엿 먹어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성이 목사님한테 개새끼라고 욕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기동대 분들이 바로 와가지고 그 여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목사님은 욕도 안 하셨고 그냥 아줌마 여기 와서 같이 토론하자고 예 그렇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5분 후에 갑자기 이 농성장으로 순찰차 두 대가 왔습니다. 순찰차 두 대가 와가지고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제가 그 경찰들을 만났습니다. 모두 4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왜 왔냐 제가 물으니까 성희롱으로 신고가 됐답니다. 그러더니 저를
통일원 범으로 취급을 하면서,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저한테 신분증을 내놓으랍니다. 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기가 막혀가지고, 그럼 당신 신분증부터 내놔라, 제가 그랬습니다. 예, 제가 뭐 곱게 말을 할 수는 없었죠.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당신 신분증부터 내놔라, 이렇게 반말식으로 얘기했어요. 나이도 저하고 한 20살 가량 차이가 났으니까, 어린 친구가 그러니까 제가 열이 받아가지고, 예, 갑자기 성희롱 범으로 울면서 신분증을 내놓으라는데 어떻게 제가 고운 말도 존댓말을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경찰관 신분증. 그랬더니 저한테도 막말을 하는 겁니다. 반말을. 내놔! 신분증 내놔! 새파랗게 어린 녀석이 자기 삼촌뻘 되는 저한테 신분증을 내놔! 그러면서 막 반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카메라를 갖고 와라, 증거를 찍으려고. 그랬더니 우리 직원이 카메라를 들고 오니까 도망을 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신분증을 내놓으라니까 도망을 가요. 우리 카메라가 오니까 제가 먼저 신분을 밝혔습니다. 서울의 소리 총괄이사라고 먼저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증을 내놔라 반말로, 그것도 어린 녀석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곳은 농성장입니다. 그리고 이 농성장의 책임자는 총괄이사인 강전호 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표로 만났는데 저를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지팡이가 썩었습니다. 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입니까? 그래서 우리 카메라를 갖고 오라고 하니까 도망을 가요. 그래서 끝까지 갔습니다. 아까 상황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도망을 갔고, 우리가 신분증을 계속 내가 요구를 하니까, 아, 신분증을 내놓았다가 바로 숨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직원이 순간 포착을 했어요. 그 이름이 안재영입니다. 안재영, 한남파출소 안재영. 예. 아주 젊은 친구입니다. 예, 어떻게 민중의 지팡이라고 하는 경찰이 일반 시민에게 말도 안 되는 신고를 받고 그 신고가 사실이냐, 우리를 성희롱 범으로 몰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제가 분명히 대답을 했어요. 여기 영상에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다.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고 녹화되어 있다. 그러니까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내가 계속 상황을 정리하고 가라, 그런 식으로 하니까 4명이 모두 함께 도망을 갔어요. 만약에 경찰이 112 신고를 받고 도착을 했다면 모든 상황을 조사를 하고 모든 조사 결과가 나와야 현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바로 도망을 쳤어요. 이거는 바로 직무유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내가 먼저 반말을 했으니까 그 젊은 친구가 반말한 거 뭐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기분 나쁘게 반말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새파랗게 어린 친구가 성희롱범 취급을 하면서,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신분증을 갑자기 내놓으라는데, 내가 분명히 서울의 소리 총괄이사 강전호라고 먼저 신분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반말식으로 그런 식으로 범죄자 취급을 하는데 어떻게 고운 말이 나아갑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제가 욕도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존댓말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존댓말이 나오겠습니까? 범죄자 취급을 하는데,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신분증을 내놓으라는데, 그리고 그 경관의 잘못된 점은 먼저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그 주변 정황을 먼저 조사를 하고 특정인이 특정되어야 그 특정인에게 신분증을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바로 신분증을 내라고 하고선 잘못된 행위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바로 도망치듯 이곳을 현장을 떠났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맞습니다. 이거 반드시 저희가 우리 서울의 소리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 번째, 우리를 목사님에게 개새끼라고 욕하고 또 성희롱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여성, 그 여성도 반드시 우리가 밝혀내서 무고죄로 고발하겠습니다. 그리고 처벌당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여성은 무고죄뿐만이 아니라 집회 방해죄도 성립이 돼요. 평화롭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개새끼라고 욕을 한 것도 모자라서 개새끼라고 욕한 것도 모욕죄에 해당하고 또 집회 방해죄도 해당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희롱으로 신고한 것 또한 집회 방해죄, 무고죄도 되지만 집회 방해죄도 됩니다. 경찰 출동한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저항도 알아보지 않고 느닷없이 성희롱으로 신고됐으니까 신분증부터 내놔라. 말이 안 되죠. 내가 성희롱을 했는지 다른 사람이 성희롱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아무나 붙잡고 성희롱이다, 신분증 내놔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사면시켜합니다. 우리 이사님이 범인 특정도 안 돼, 그리고 출동했을 자체도 내용도 모르고 온 것 자체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에서 확인했잖아. 예, 그래서 저희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제가 우리 농성장 시민들에게 또 저에게 무리를 범한 경관을 신고하기 위해서 또다시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112 신고도 바로 한남파출소로 배당이 됐어요. 그런데 신고를 한 지 벌써 3시간이 흘렀지만 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희롱으로 무고한 그 여성도 반드시 찾아내서 처벌하겠습니다. 이게 처벌이 되어야만 김건희도 구속시킬 수 있고 윤석열도 탄핵시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